개심사 명부전입니다. 개심사 주전 기준 동방에 명부가 계셔요. 가람배치에서 대체적으로 서방에 계시기도 하는데 어느 곳을 가보면 동방에 계셔요. 동방 서방을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방 서방 동서남북을 적용할 때 음양오행을 적용할 때 실배속이냐 간배속이냐 이런 측면에서 약간 혼동이 혼란이 온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가 반대로 적용된 사찰들이 꽤 있습니다. 주전 기준으로 동방의 관음, 서방의 명부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런 사찰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주전 기준 동방의 명부 서방의 관음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적용한 사례들도 있어요. 이것도 그런 사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소대는 어디다 두었는지 찾아볼게요. 어쨌든 반대 개념으로 음양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곳을 서방이라 아마 적용했을 거예요. 사실은 주전 기준, 주전이 정해지면 그것이 북방이고 북자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은 정해진 것인데 관찰자냐 관찰하는 자냐 뭐 이런 차이에서 적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역시 대롱나무가 계셔요. 개심사 주전이 되겠습니다. 주전 기준으로 동방에 명부가 계셨어요. 이 점은 흔하진 않지만 묘지나 사찰에서 가람을 배치하고 적용할 때 가끔씩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는데 개심사도 그런 입장에서 동방에 명부를 배치했어요. 그러면 소대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서방을 향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전 기준으로 서방의 명부를 배치하는 게 동상의 예인데 이곳은 동방의 명부를 배치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대장도 동방에 배치했느냐 서방에 배치했느냐 이런 측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보시면 소대장이 계셔요. 소대탑이 계십니다. 소대탑은 주전 기준 서북 간방에 계십니다. 이 부분은 불거운 마음을 담아냈거나 아니면 음양오행을 적용하며 함에 있어 통상의 예를 지켰거나 아니면 불교 가람 배치
예에서 흔히 하고 있는,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예에 따랐거나 이런 기준들에 의거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명부 옆에 소대장을 두는 것이 통상의 예임에도 불구하고, 명부가 동방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대만큼은 서방에 모셨다, 서북 한 방에 모셨다. 이 점은 명부 배치가 어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소대만큼은 통상적으로 해왔던 불교 가람 예절 전통을 계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여지는 소대는 소산 계심사 소대고요, 위치는 서북 간방이 되겠습니다. 특이하다면 주전 기준으로 명부를 배치하는 것과 소대를 배치하는 것이 상호 반대 방위였다. 명부는 동북 간방이고 소대는 서북 간방이다. 이런 점을 이곳 소산 계심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이곳으로 가면 주전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논다고 안 되고 저렇게 논다고 되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기준은 있고 통상의 예는 있다고 볼 때 어색한 것은 분명하다. 그 어색함을 인식한 것도 같다. 이렇게. 주탑이 계시죠? 이 부분이 주전이고요, 주탑이고요. 그곳에 주전에서 서북 간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향하는 곳이 서북 간방이에요. 간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간방에 소대탑이 계시다. 이런 설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설정이 있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가 기준에 준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불교 문화가 땅의 형편만 살핀 것이 아니라 불교 예절도 가람 배치에 융합시켰다는 점, 그 점으로 볼 때는 어색한 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